여러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많은 그런 리스크,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 근데 소통이라는 것이 보니까 단순하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소통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오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모두 지금 동문들도 계시고 재학생도 계시고 서로 간에 신탄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시고 그걸 통해서 상생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인사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신영민 교수님께서 네, 나오셔서 네, 짧게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네, 어떻게 하시는지 교수님 정말 짧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장 아마 여기서 제가 두분 빼놓고 제가 가장 먼저 온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30분간 얘기하고 들어가면 가장 짧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돌았어요, 그죠? 지금 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제 우측에 있는 게 전데요. 오늘 우리 경영인 회원 3회 첫 번째 우리가 잠시에서 했었고 두 번째 서대문에서 했었고 경영 이제 장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디 할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점점 발전된 우리 경영 인재의 모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으로 재학생 또 졸업하신 분 모두 함께 하는 하나로 뭉치고 전진하는 그런 경영 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우리 김현...